자, 운전석 아래쪽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뜯으면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죠. 뭔가 부서진 겁니다. 자, 붓등 다일 위해서 이걸 샀습니다. 미등에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일단 포기하고 저는 USB로 했습니다. 이게 음악 인식하는 거, 이거는 전파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야지 인식이 잘 되고요.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오렌지. 뭐 이렇게 점프되면서 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페이드 인아웃 되면서 이렇게 슥슥 변하는 것도 있고, 이 자체도 이제 만 얼마밖에 안 해가지고 배송료 포함해서 15,0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등에 연결 못하니까 이렇게 뭐야 씨. 자, 일단 이렇게 미등에 연결 못하니까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걸 했고요. 두 개는 선이 짧고 두 개는 선이 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영상을 보니까 여길 뜯어서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래서 선은 여기에 있어서 위쪽으로 붙여가지고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는 건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를 뭐 뚫어서 하지 않는 이상. 자, 운전석 아래쪽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뜯으면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죠. 뭔가 부서진 겁니다. 진짜로요. 뭔가 부서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가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헤라 같은 걸로 잘 제껴서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진 자국 보이시죠? 제가 다른 펠리세이드 다이 하는 거 봤었거든요. 여기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시면 반대쪽 보조석은 운전석에서 안 뜯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들어가는 거? 저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절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단 뭐 차가 쓰레기장이지만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 위쪽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바로 붙이면 됩니다. 이거는 선을 끌어올려서 간단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밑으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깔끔하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되게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시기 추천합니다.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손을 이렇게 가면 여기 쓱 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이렇게 그냥 안으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보이시죠? 나중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뒤쪽은 깔끔합니다. 뒤쪽은 깔끔한데 이것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선을 뺀 다음에 여기 위에다 그냥 걸칠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여기랑 이 반대쪽이랑 케이블 타이 묶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은 일단 보조석 앞뒤는 끝. 이제 운전석을 마무리할 텐데 어차피 이걸 끼면 되는데 이 위쪽 공간이나 아래쪽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받는 송수신기 여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홈이 파여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걸 집어넣고 이 정도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디까지 다 100% 만족하게 합니까? 뭐 이 정도는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이걸 더 집어 뒤쪽에 나오게 하던가. 이거 제가 자른 건 아니고 잘라져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뜨거운 이게 있어요. 오, 되게 뜨겁네. 이런 거 전선 닿으면 무조건 녹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얘가 그래서 있는 거구나. 얘 닿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밑으로 선 정리해도 되는데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 안 보이죠? 왜냐하면 위쪽에 걸쳐 있고 붙여 있으니까. 이쪽도 똑같습니다. 위에 딱 붙어 있어서 선 안 보이고 일단 대충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선 이것만 정리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뭐 검은색 이 장점이라는 게 거의 안 보여요. 네. 여기 선도 여기 있어요. 예, 수신기도 저쪽에 있어가지고 하면 레드 좀 그렇죠. 그린, 저는 이제 블루가 현대자동차 이 색깔이랑 잘 어울려서 녹색 아니면은 블루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명도 낮출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는데 밤이 아닌데 색깔은 되게 선명하게 보이고요. 점프 기능
이게 음악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10,000원 초반의 비용으로 가성비는 아주 뛰어납니다.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지금 낮인데 은은합니다. 네. 밤되면 더 밝아지겠죠. 지금 밝게 당겨 낮춰놓은 거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밝으면 또 양아치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고, 근데 이제 검은색 때문에 거의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쪽 작업 이 정도 돼 있고 선은 나와 있는데 이건 정리는 아직 안 했지만 선이 거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선은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이지가 않고 이 정도죠. 지금 작업하다가 뭐 찾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 밴드 같은 게 있어요. 이 밴드 다 걸면 됩니다. 이쪽 반대쪽에도 밴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밴드 찍찍이 아마 이 커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걸어놨어요. 오, 뒷좌석은 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앰비언트가 제일 하고 싶은데 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앰비언트는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